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숭어판을 매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낚싯줄은 제가 12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2호를 사용을 했고요. 자, 12호라든지 뭐, 낚싯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고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호입니다. 자, 12호를 여러분들이 1m나 1m 20 정도를 잘라 보십시오. 잘라가지고 그 하나로 사용 다 합니다. 뭐 중간에 가서 끝 자르고 뭐 이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앞에 이어서 제일 앞에 지금 바늘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제가 채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낚싯줄에만 지금 요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추를 먼저 넣습니다. 추를 먼저 넣고 나면은 그 다음 채 투부를 넣겠죠. 투부를 넣고 나면은 요 투부를 이렇게 넣고 나면은 핀에다가, 여러분들이 핀에다가 보시게 된다면은 핀에다가 낚시 줄을 매겠죠. 낚시 줄을 매서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투리를 끊지 마시고, 여기에서 자투리를 끊지 마시고, 요 투부 자체를 요 세로 요 자투리 지금 보이시죠? 요 자투리를 같이 이어주십시오. 요 안에 지금 자투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자투리 여기에서 잘라줍니다. 자, 잘라주고 나면은 낚싯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m 잘랐든가 하면은 뭐 1m 20을 잘랐던 여러분들의 지금 요것만 지금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늘 안 들어가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바늘에 줄 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단대 보신다면, 지금 요 수모 바늘에 요 밑에 바닥에 보신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에 보신다면, 여기 자체가 구멍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체가. 여기에 낚싯줄 통과를 시계 주고, 두 번을 통과를 시계해 주고 쭉 빼내 보십시오. 쭉 빼냈어요. 자, 쭉 빼내 주고 나서 본다 하면은, 자, 여러분들 밑에를 지금 두 번을 돌려 가지고 뺐습니다. 위에 바늘, 자, 위에 구멍에 오겠죠. 요게 구멍에 지금 오게 되면은 요게도 두 번을 돌려 주십시오. 두 번을 돌려주십시오. 자, 이거 단차는, 여기에서 이거 단차는, 자, 밑에입니다. 제일 밑바늘입니다. 지금. 요게 단차는 한 20cm. 요거 단차는 한 20cm. 이게 바늘 지금 다 묶였을 때요 단차는 20cm입니다. 밑바늘에서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이제 줄을 여기에 두 바퀴 돌리서면은 요쭉 빼가지고 올라올 때요 바늘에 지금 또 연결을 해주겠죠, 여러분들. 요 바늘에서 연결을 해주겠죠. 연결해 준 거는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요 밑에서부터 두 번을 이어주고, 그 다음 채, 요게 보면은 요 위에 구멍에서 두 번을 이어주고, 이래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잡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썼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모첩입니다. 그리고 판을 지금 3개를 썼는데, 제일 위에는 어떤 식으로 해놨나 하면은 낚싯대에서 오는 줄이라
자, 거기에서 핀을 걸겠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핀을 걸어보죠. 핀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핀을 묶은다면은, 여기에서 자체를 걸어주겠죠. 그러면 요 책은 다 끝난 겁니다. 이해를 갔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아랫번에 내가 이 체배를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랫번에 제가 송정다리 쪽에서 제가 낚시를 하다가 유튜브 팬분들하고 낚시를 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숭어 잡으러 왔었습니다. 숭어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 저 팬분이 아닌데 저 팬분들하고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늘이 내놔 여는 바늘입니다. 숭어를. 그 사람이 채비를 했을 때 숭어를 훌치개를 했을 때 이런 동그란 추위에 썼습니다. 동그란 추인데 굉장히 약한 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숭어가 한 마리 걸었는데 숭어는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보이 이게 밑에 바늘이 막 저네들 마음대로 막 놀겠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엉클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풀기름 풀어가지고 낚시를 다시 하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또 마지막에 터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는 추가 문제가 있었다. 추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추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제가 메고 있는 이거는 16호 추입니다. 16호. 무게가 좀 있죠. 아무리 봐도 거의 좀 약하게 쓴다면은 아무리 봐도 자체가 숭어가 걸렸을 때 아무리 봐도 숭어는 발버둥 치고 요 바늘은 바늘대로 막 이렇게 움직거릴 거예요. 막 지 마음대로 움직거리고 그래서 이게 엉클리는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무게가 좀 준다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바늘 자체가 좀 이물질이 좀덜 가겠죠. 좀덜 흔들리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하면은 숭어를 훌치개를 한다 이럴 때는 숭어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 당기는 거 이게 자체가 숭어 훌치개고요. 던져서 당기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훌치개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 용어를 그래 쓰고 싶습니다. 숭어가 다 지나갈 때, 숭어가 다 지나갈 때, 이거를 숭어를 잡는데, 이 용어 자체는 숭어 낚아채기.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숭어 낚아채기. 딱 지나갈 때요 바늘로 탁 땡기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숭어 낚아채기 낚시 방법이다라고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